수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팬더에서 나온 일렉 카드 케이스입니다. 얘는 스트랩이나 텔레나 둘 다 이제 병행 가능한 카드 케이스, 악기를 보관할 수가 있고요. 가격대는 20만 5천 원이에요. 얘는요, 유저들에 의해서 특별히 제작이 됐어요. 모든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좀 제작이 된 만큼 굉장히 고퀄리티이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밀리터리급 단단한 외부 재질. 얘는 폴리에틸렌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말 군대에서 사용하는 부서지지 않는 그런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팬더 유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타산한 손잡이, 얘가 제일 진짜 고무 그립감이 되게 정말 좋아요. 빠지지, 내 손에서 절대 빠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고무 그립감을 가진 편안한 손잡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최고급 플러싱천으로 되어 있는 내부입니다. 그리고 얘는 참 좋은 게 이쪽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큼지막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악기 보호나 아니면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케이블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케이블까지도 수납을 하고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열쇠가 있네요. 잠을 때 잠금 거리 장치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무 처리된 받침이 있어가지고요. 케이스를 내려놓아도 좀 무리가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옆에 쪽하고 그리고 이 뒤쪽에도 전체적으로 받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케이스 보호와 함께 악기 보호까지 되죠. 얘가 지금 암이 달려있어가지고 우선은 높여만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이쪽에 좀 공간이 좀 남는 공간이 있는데도요, 흔들림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런 남는 공간들에는 천이라든지 아니면 폭폭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외국 가실 때 그때는 이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되지만 평소에 악기들 운반하거나 보관할 때는 굉장한 퀄리티로 악기 전체를 감싸는 그런 플러시천으로 이제 안정감을 굉장히 주는 그런 하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델도 수납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얘 한 가지 이제 가장 큰 하드 케이스의 뭐 제일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간 무거움? 약간의 그런 무게감이 기타를 안 넣는데도 좀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렇죠. 그만큼 악기 보호와 그리고 그만큼 이제 단단한 그런 외부의 폴리에틸렌 재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무거움은 악기를 위해서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격대는요 20만 5천 원이고요. 팬더에서 나온 팬더 전용 그리고 팬더의 자부심으로 된 하드케이스,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